자녀 3명에게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A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첫 형사 재판이 열린 겁니다. 2017년 이혼한 A씨는 배우자 B씨에게 매달 90만 원씩 총 6,03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2,2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아도 소용없었고 두 차례에 걸친 이행명령 소송을 해도 일부만 지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B씨는 지난 4월 A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자녀를 저버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진행됩니다. 40대 김모 씨는 5년 7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한 5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채권자가 원하면 명단 공개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싱글맘들은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면허 정지를 요청해서 되기는 했지만 또 이제 그걸로 면허 정지를 해서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재에 따라 채무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전체의 2%에서 7% 수준이고 일부 지급을 포함해도 5%에서 15% 수준에 그칩니다. 제재가 있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명단은 3년 동안 공개하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금지는 6개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는 시행령의 기준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할 만큼 약하다. 이에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재산 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한 씨는 충남 부여군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울 후암동에서 나고 자랐는데 7살 때 버려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처럼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고아 권익연대를 설립했습니다. 조 씨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버려지는 데에는 부모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것은 명백하게 이 아이에는 생명이 위협된 일입니다. 버리는 것들이 관행이 돼버리는 거죠. 미화됐어요. 해마다 5천 명 안팎의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고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은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살아있는 부모와 분리된 경우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분리되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쉽게 아이를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분리시키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아동의 유기, 방임 등을 중범죄로 보고 징역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유기고아 시설 피해인 고아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에 소개된 김가연 씨. 19살부터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지만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양육비는 3년간 1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18만 원 준 건 알아? 내가 너한테 줬었어? 프로그램이 방영된 시점인 지난해만 하더라도 양육비 소송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모를 처벌하려면 이들을 구치소에 구속하는 감치명령이 내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위한 공시송달을 피하려고 위장 전입이나 잠적을 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행 명령에서 감치 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감치 명령 인용률이 61.5%로 낮고요. 그다음에 감치의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회도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부터는 근로소득에서 채무액을 원천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가부는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늘려 한부모 가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프로그램 고딩 엄빠에 나온 한 장면입니다. 양육비 안 줄 거야? 지금까지 18만 원 준 건 알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아빠 97명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제재가 시작된 이래로 483명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한 비중은 각각 3%와 5%도 채 안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 금지는 6개월인데 이 기간만 버티면 되고 또 예외 조항도 있어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일 경우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둔다든지 또 출국 금지도 사업이나 어떤 생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라는 것이 17년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A씨는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도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감치 명령까지 받는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이어가지고 6개월이 지나버렸고요. 짧게는 2년 반이고 길게는 3년 정도 걸려요. 제재 이후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사례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감치명령을 얻어낸 송모 씨. 10년 넘게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100일로 정해져 있어요. 10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출국 금지도 6개월이에요. 두 아들을 키우는 A 씨는 2018년부터 아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제차를 탈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에 A씨로선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시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 경찰서는 위장 전입된 경찰서, 관할 경찰서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실제 감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7년간 양육비 감치 명령 신청 건수는 총 2,565건이었는데 받아들여진 건 99건뿐이었습니다. 감치 명령에 이어 신상 공개, 출국 금지 같은 제재 조치에도 꿈쩍하지 않는 부모가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진 건 267건뿐. 이 중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된 건 14건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 아동이 100만 명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극히 일부인 셈입니다. 두 사람이 전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 결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